자, 기어 변속. 자, 기어 변속은요. 잘 보세요. 기어 변속은 출발은 1단으로 해도 되고 2단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선은 1단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운전을 할 줄 아시니까 잘 보세요. 1단이 2단보다 잘 안 꺼져요. 근데 3단, 4단으로 출발하면 안 돼요. 자, 기어는요, 보세요. 수평으로. 1단. 왼쪽 밀면서 2단. 한번 살짝 빼서. 3단, 4단 있죠? 그래서 밀면 3단. 4단. 근데 보면 안 돼요. 보세요. 1, 2, 3, 4. 자, 1, 2, 3, 4. 1, 2, 3, 4. 이렇게 변속하는 거고. 변속은 언제 하느냐면, 엔진 소리가 보세요. 소리 들려요? 오. 이 소리에 변속하시면 돼요. 이 소리에. 이게 이제 RP2000입니다. 딱 그죠? 이 소리에 RP2000이면 1단이면 10km가 좀 넘어요. 10km 넘으면 2단. 그 다음에 2단 넣고 이 소리가 나면 20km가 넘어요. 그러면 20 넣고 3단.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계기판 보지 말고, 그냥 엔진 소리 넣고. 그럼 무조건 20 넘다가 기어 변속하는 게 아니라 도로 상황을 봐야 돼요. 오토매틱도 저절로 변속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자, 엑셀로 가고, 보세요. 이렇게 엑셀로 가고, 엑셀로 가고, 클러치 천천히 듭니다. 들었죠? 오, 소리 나죠? 클러치만 밟고, 이렇게 발을 떼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발 잘 보세요. 자, 2단. 자, 보세요. 3단. 알겠죠? 이해됐죠? 다시 줄입니다. 다시. 자. 그래서 기어를 위로 올라가는 거를 시프트 업이라고 합니다. 시프트 업. 시프트 업은 순서대로 올라가야 돼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넣고 천천히 출발하면서 엑셀을 밟으면서 우. 들려요? 2단. 우. 3단. 그죠? 이제.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단으로 출발할 건데. 자, 브레이크를 뗐어요, 일부러. 자, 클러치를 들었어요. 자, 속도계 한번 보세요. 속도계 몇 킬로예요? 12킬로, 13킬로 되죠? 자, 여기서 클러치를 제가 밟았다 떼볼게요, 한번.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제가 한번 속도를 올린 다음에 제가 클러치를 한번 떼볼게요. 자, 속도를 올렸어요. 자, 클러치를 밟고 떼볼게요. 충격이 있죠? 터컹거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어랑 지금 2단이랑 속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3단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우회전을 좌회전할 때 변속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급커브일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2단을 바꿀 거예요. 2단을, 자, 보세요. 밟고 2단을 넣었어요. 이때 클러치 들면 충격이 있어요. 그죠? 속도를 줄여야 돼, 이렇게. 줄이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자, 요 속도에서 클러치 들면 충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자기 속도에 맞는 기어에 맞춰서 클러치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다시 해보세요. 엑셀부. 자, 2단. 네. 4단까지 올려볼게요. 3단. 시끄럽죠? 4단. 자, 속도 줄여야 되겠죠? 속도 줄이고 기어 변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안 하면 꺼져버려요. 안 하면 꺼져버립니다. 오토매틱 저절로 변속을 해주는 거야. 나도 변속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우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속도 줄이잖아요. 그죠? 줄이니까 변속이 되는 거야. 2단이야, 1단으로. 오토매틱은. 얘는 안 되잖아. 4단에 있잖아. 변속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뭘? 클러치 밟고 변속을 해줘야 돼. 그렇지. 자, 다시. 자, 클러치 밟을 때는 꽉이에요. 동력이 없을 때. 동력이 없을 때만 천천히 들어줍니다. 동력이 있을 때는 빨리 들어도 돼. 보세요. 동력이 지금 있죠? 동력이 있으니까 밟고 빨리 떼도 상관없는 거야. 동력이 있으니까. 동력이 없으면은 빨리 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시도 꺼지네. 자, 보세요. 다시 4단까지 넣고, 자, 보세요. 2단 넣고, 3단, 자, 4단. 자, 이제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30 이하 됐죠? 30km 이하 되면 이제 클러치를 밟고, 그죠? 가죠? 여기서 내가 2단이 필요하다.
2단 넣고 10kg죠? 클러치를 들면 충격이 없죠? 그죠? 꺼지지 않죠? 예. 이해됐죠? 예. 이렇게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